안녕하세요. 알퐁소 언니예요. 썸머 룩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 알퐁소 타임스퀘어 매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핫한 아이템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바캉스죠. 한여름에도 우리 아이들과 두배 편히 나가 놀 수 있는 바캉스 룩이 알퐁소에는 엄청나게 많답니다. 보기만 해도 휴양지 느낌 빵 나는 예쁜 끝나시 민소매 원피스인데요. 꽃무늬 프린팅이 쫙 들어가 있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게다가 소재도 굉장히 시원하고 찰랑찰랑찰랑 거리는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다가 민소매는 뜨거운 날씨에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찰랑거리고 시원한 저지 가디건을 함께 코디를 해주시면 너무 예쁜 코디가 되는데요. 자, 다음은 완전 레몬 프린팅이 들어간 원피스인데요. 이 소재 자체가 아까 원피스처럼 굉장히 시원한 쿨링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프릴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 귀여움 더 한층 업되겠죠? 찰랑찰랑거리는 레깅스까지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너무 편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낭낭한 톰을 갖고 있는 민소매 티셔츠인데 전면에 딱 아주 시원해 보이는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한 눈만 봐도 너무 시원해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소재 자체도 너무 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게다가 이렇게 살짝 롤업을 해주시면 또 귀엽게도 연출이 가능하죠.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옆면부터 뭐 허리까지 굉장히 핏이 엄청 품이 넉넉하게 나왔죠?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너무 귀여운 디자인으로 빠졌고 소재가 진짜 한여름에 아이들 너무 시원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알퐁소 오케이 포인트까지 여기 뒤에 딱 있어서 뒷모습까지 너무너무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제품들도 있네? 우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우리 베이비들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입고 벗기 편하게 이렇게 목둘레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입었다 뺐다 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요. 이런 것도 너무 편하겠다. 여기 로션하고 선크림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아이들 놀다가 한 번씩 발라줘서 피부 보호해주고 정도면 진짜 바캉스 준비 완벽하게 끝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알퐁소 옷을 입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볼까요? 자, 이렇게 오늘 알퐁소 바캉스 룩을 살펴보았는데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모두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또 제로투세븐.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